쿡 카운티에서 선거 사상 처음으로 한글 안내가 지원되면서 시카고 지역에서 한글 투표가 전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2020년 대선 예비선거의 조기 투표에서 한인들은 전자투표기의 한글 번역을 통해 소중한 투표권을 이전보다 쉽게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글랜뷰 시청에서 열린 한인 조기 투표의 날 행사. 이제 각종 안내문에서 한글이 눈에 띕니다. 오전 9시 문을 연 투표소의 첫 투표자는 김학동 씨. 의외로 생각보다 아주 쉽고 간편하고 또 하나 좋은 점은 그 어떤 의견상 찬반할 때 그 한국말로 이렇게 나오니까 아주 이해력이 빨라갖고 좋았어요. 아마 연장자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자투표 터치스크린에 한국어 번역이 제공돼 한인 연장자들도 5분여 짧은 시간 내에 투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예,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저 투표를 기해서 한국어로 하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한인들도 관심이 많고 또 투표에 대한 의욕이 또 많아질 것 같아요. 한인 유권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브래드 슈나이더 연방 하원 의원도 역사적인 한글 투표용지 도입을 기뻐했습니다. This is a historic day. The fact that after so many years of trying to make it possible today, Korean Americans are able to cast their vote using a ballot in the Korean language. It's something we worked together to try to make a reality, and today that reality came to be. KA 보이스와 시카고 한인회가 함께 참여한 조기 투표 날 행사엔 청소년 10여 명을 포함한 한인 자원봉사자 20여 명이 통역과 안내를 도왔습니다. There are some difficulties through each station of the voting process, but ballot-wise, they were able to do it by themselves. I didn't really have to do much work.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중점적으로 가르쳐 드렸고요. 한글 투표용지를 직접 보시니까 그 어른들께서 상당히 기뻐하시고 자기가 뭐를 투표하는지 좀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이 되네요. 한인 조기 투표의 날 행사 참여자는 200여 명으로 예년보다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주최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려해 적지 않은 유권자가 공공장소에 모이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한글로 된 우편 투표를 이용하면 집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글 우편 투표는 쿡카운티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쿡카운티와 시카고의 2020년 대선 예비선거의 조기 투표 기간엔 한글 우편 투표와 한글 전자투표가 제공되며 한글 투표 용지는 선거일인 오는 17일에 사용됩니다. 글랜뷰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 저희 콘텐츠를 잘 보셨나요? 그러면 뉴스 매거진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저희에게 커다란 버팀목이 됩니다.